비.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이날은 방학을 맞은 시연이랑 수연이를 데리고 슬라임 재료를 사기 위해 동대문 종합상가에 갔어요. 처음 가는 곳이라 그런지 찾아가는 길이 너무 복잡하고 아이들과 가기에 좀 힘든 느낌이 들더라고요. 한참을 헤매고 헤매다가 드디어 한 군데를 찾았는데 슬라임 재료 외에도 다양한 액세서리 재료들을 팔고 있었어요. 알록달록 먹음직스러운 음식 모형의 파츠들부터 귀여운 동물 파츠까지 보이고요. 핸드폰 케이스 꾸미기 재료와 블링블링 보석 장식도 있어서 평소에 이런 데 관심이 많던 시연이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. 아이들은 슬라임 재료보다는 캐릭터 장식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요.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거 캐릭터 이거랑 바구니 하나 가지고 오자고. 예지 하나 넣고. 결국 한 가지씩 마음에 드는 장식을 득템하고 슬라임 재료를 다시 봅니다. 진주 있다. 종류가 많기는 해도 평소에 사던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기대했는데 눈에 쏙 들어올 만큼 새로운 느낌의 재료가 없어서 선뜻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글리터를 몇 가지 고르고 예뻐 보이는 재료 몇 개를 더 담았어요. 뭘 고를지 고민하는 엄마를 위해 시연이가 추천하는 건 역시나 반짝이는 보석 모양의 파츠예요. 오도독이 너무 사고 싶었어요, 사실.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. 섞어 있는 거 한번 사고 싶다. 이거. 이런 게 있어. 잘 먹어? 이런 거 있어. 파란색으로 해볼 것 같은데. 슬라임 재료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동대문 종합상가를 방문하는 거라 기대가 정말 컸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이 있지는 않아서 약간 실망스러운 느낌이었어요. 하지만 가격은 인터넷이나 다른 슬라임 매장들에 비해서 싼 편이라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. 이렇게 연자매들의 동대문 종합상가 방문은 끝!